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통합과학 또 새로운 거 알아봐야겠죠? 신소재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신소재 중에서도 이제 전기적 성질을 가진 신소재, 전기적 특성, 그리고 자기적 특성을 가진 신소재를 알아봤었어요. 지난 시간까지. 오늘은 이제 나노물질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 자, 뭐라고요? 나노물질입니다. 자, 나노물질 일단 먼저 알아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노물질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최근에 뭐 나노물질 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요 나노물질이라고 하는 게 뭐냐,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봐야겠죠. 이 나노라고 하는 건 이제 단위예요. 단위, 단위를 의미하는 건데, 뭘 의미하는 거냐, 이 나노라는 말이 붙게 되면은 거기에는 뭐가 숨어 있는 거냐면 10에 마이너스 9제곱이 숨어 있어요. 10에 마이너스 9제곱. 그럼 얼마예요? 10억분의 1이죠. 10억분의 1. 그래서 나노라는 말이 붙게 되면은 굉장히 작은 단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에 대해서 잠깐 좀 짚고 넘어 볼까 하는데, 자, 단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단위 잠깐 볼게요. 우리 이제 자주 쓰는 것들 해가지고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단위입니다. 단위. 앞으로 이런 말이 붙게 되면은, 아,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센티미터라는 말 있죠. 센티미터, 센티미터, 몇 센티미터. 100cm는 몇 미터예요? 1미터입니다. 1미터. 그쵸? 그래서 이렇게 센티라는 말, 그리고 밀리라는 말, 이런 것들 다 뭐에 포함이 되는 거냐면 이 단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볼까 하는데, 자, 처음에 이제 볼 거는 이제 큰 단위부터 한번 볼게요. 킬로, 킬로에서 킬로. 자, 킬로. 자, 킬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 1km는 몇 미터예요? 1000m죠, 1000m. 그래서 킬로는 뭘 의미하는 거냐? 10의 3제곱을 의미합니다. 10의 3제곱. 그래서 원래 단위의 몇 배다? 1000배다. 그래서 1m의 몇 배이니까, 1km는 10의 3제곱, 1000배이기 때문에 1000m는 1km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많이 하시게 되면 컴퓨터 용량 이야기 많이 하게 되는데, 1KB가 있고 그게 1024KB가 모이게 되면은 그게 이제 뭐가 돼요? 기가가 되죠. 기가. 기가. 그래서 기가라고 하는 거는 10의 몇 제곱? 6제곱. 1000씩 뛰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가 다음에 뭐 있어요? T. 우리가 테라바이트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10의 9제곱. 이런 게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어떤 것도 있을까요? 우리 센치. 센치. 10의 몇? 마이너스 2제곱입니다. 10에 마이너스 2제곱. 10에 마이너스 1제곱. 자, 센치라는 말이 있고요. 10에 마이너스 2제곱. 그리고 스몰엠 뭐라고 불러요? 밀리죠. 밀리. 밀리. 그래서 10에 마이너스 3제곱. 그 다음에, 자, 마이크로. 마이크로 굉장히 작은 의미죠. 그래서 마이크로 얼마예요? 10에 마이너스 6제곱.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위에서 봤던 나노. 그래서, 자, 나노. 10에 마이너스 9제곱.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피코라는 게, 피코. 피코는 10에 마이너스 12제곱. 굉장히 작은 단위가 되는 거죠. 10억에 1000배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10억분의 1에 1000배니까 억 다음 조죠. 그래서 1조분의 1. 그러니까 1피코미터라고 하는 거는 얼마가 된다? 10에 마이너스 12제곱 미터. 그쵸? 그러니까 1피코미터는 10억분의, 아니 10억이 아니죠, 1조분의 1미터.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단위들 우리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뭐 킬로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이렇게 쓰고, 뭐 센티미터, 밀리미터, 뭐 마이크로미터, 나노, 피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보는 거는 바로요 나노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작은
물질이다 라는 건데 굉장히 작은 거. 그럼 뭐가 이렇게 작은 거냐? 그 우리가 쓰는 이 물질 자체가 굉장히 작은 거고 뭘 바꾸는 거냐면 이 입자들의 구조를 바꿔가지고 물질의 특성을 개선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선된 물질들을 살펴볼 텐데 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나노물질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탄소의 동소체라는 게 있어요. 탄소의 동소체. 우리가 이제 동소체라는 말을 하나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 동소체라는 건 뭐냐면 같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라는 거죠. 같은 물질로 아니 같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인데 원소는 동일하지만 한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한 가지의 원소로만 되어 있지만 그 특성이 다릅니다. 동소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다르기 때문에 이 입자들의 결합구조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동소체라는 거는 결합구조의 차이가 있더라. 자,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자, 흑연과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히 이제 볼 시간이 있겠지만 흑연도 뭘로 되어 있냐면 탄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탄소, 다이아몬드도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흑연 우리 뭐 생각하면 돼요? 연필, 심, 샤프, 심 생각하면 되죠. 어때요? 굉장히 검고 그 다음에 툭툭 치면 부러지고 근데 다이아몬드는 투명하죠. 굉장히 예쁩니다. 보석이잖아요. 근데 어때? 투명하고 그리고 굉장히 단단하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결합 구조의 차이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결합 구조를 싹 변형시켜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나노물질이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 흑연의 구조를 보자면 흑연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벌집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흑연은 이렇게 벌집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가지고 있는데 자, 이 흑연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자, 흑연은 자, 원자 분자 몇 개예요? 네 개죠, 네 개. 그래서 이 밑에도 이런 식으로 여섯 개 육각 형태로 이제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개인데 자, 하나의 탄소는 하나, 둘, 세 개의 결합선을 가지는데 그 또 하나의 결합선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아래쪽에 있는 탄소와 여기 점선으로 보이는 이 결합 있죠? 점선으로 보이는 이 결합. 그래서 굉장히 약한 결합을 띄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결합을 유지시켜주지만 결합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 결합이 쉽게 끊어지더라. 하지만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다이아몬드는 하나의 탄소에 네 개의 탄소가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또 이 탄소가 다른 탄소와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구조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돌아다니는 전자가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만 다이아몬드는 하나의 탄소에 네 개의 결합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전자가 없죠. 그래서 전기 전도성은 없더라.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더라 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자, 이러한 흑연 그리고 다이아몬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이 물질들의 결합 구조를 바꿔서 신소재,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 첫 번째는 그래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핀. 자, 그래핀이라는 이름인데 그래핀은 어떤 거냐? 여기 있는 탄소, 흑연이죠, 흑연. 흑연의 껍데기를 하나로 떼줍니다. 한 겹만 분리를 해요. 자,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겠죠? 그림이 좀 그런데 자, 이 한 겹만 따로 떼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그래핀 같은 경우는 한 겹만 있으니까 자, 이 탄소들 간의 결합은 어때요? 굉장히 강력하더라. 여기 지금 점선에 있는 이 결합은 굉장히 약한 결합이지만 여기 있는 탄소들은 굉장히 강한 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끈끈하게 이어져 있죠. 그리고 얇은 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잘 휘기도 하죠. 잘 휘기도 하고 또한 이 탄소들 간에 지금 결합이 3개씩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전류도 흐를 수 있습니다.
전류도 흐르고요. 강도도 있죠. 강도도 굉장히 고강도입니다. 그리고 얇죠? 얇은 판. 그래서 얘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 자, 투명 디스플레이. 투명 디스플레이로 활용을 하는데, 투명 디스플레이가 뭐냐. 자, 이거 얇아서 강도가 있지만 잘 휘어지기도 합니다. 휘어짐이 있어요. 그렇게 휘어짐이 있다 보니까, 우리 그 화면 중에서 요즘에 이제 연구되고 있는 여러 가지들 중에 뭐 이렇게 노트북인데 이렇게 휘어지는 노트북 있죠. 액정이 휘는 노트북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개발 중인 게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말아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키보드. 이런 거.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기전선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을 그러니까 쉽게 말아가지고 쓸 수 있는 단단한 게 아니라 이런 투명 디스플레이 같은 거 그 다음에 말아서 쓰는 키보드 휘어지는 액정 뭐 이런 기술로 활용이 됩니다. 강도 굉장히 있어요. 굉장히 활용도가 높겠죠? 이 한 판만 따로 떼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 플러렌이라는 게 있어요. 플러렌. 플러렌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C60 이렇게 쓰는데 자 어떤 구조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흔히 생각하는 축구공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축구공 모양. 축구공 모양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각각의 결합이 탄소들로 되어 있고 탄소 몇 개로? 60개로 만들어진 결합이 플러렌이더라. 이 플러렌은 안쪽에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공간이 비어 있죠. 그리고 하나의 탄소가 각각 세 개의 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전류가 흐르고 강도도 높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빈 공간이 있더라. 빈 공간이 있더라. 그래서 어디에 활용을 하느냐? 어디에 활용을 하느냐? 자, 의약품 운반. 그다음에 물질 보관에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활용을 해요. 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 탄소 나노 튜브. 탄소 나노 튜브가 있는데 이거는 탄소 나노 튜브 뭐냐 이렇게 튜브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탄소 나노 튜브입니다. 여기 그래핀 있죠? 그래핀을 이렇게 동그랗게 튜브 형태로 만들어냈는데 이게 머리카락 하나보다 한 1000분의 1 1000분의 1 정도 굉장히 가늡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 강도가 매우 높죠. 전류도 흐르고 그래서 뭐에 활용이 돼요? 카본 소재 탄소 소재 이렇게 탄소 섬유 탄소라는 섬유 고강도의 섬유 철보다 좀 더 질기고 단단해요. 거기다 전기전선성도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죠. 그래서 이러한 물질들이 있더라 라는 건데 자 여기 있는 나노물질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나노물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 중요한 특성 기억해둬야 될 거는 적은 양을 첨가를 했을 때 이 물질에 적은 양을 첨가하더라도 그 물질의 성능이 굉장히 개선이 됩니다. 적은 물질을 넣어줘서 굉장히 개선이 된다는 거. 물론 문제점도 있어요. 굉장히 작은 입자들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나노물질 요즘에 이제 미세먼지를 넘어서서 초미세먼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도 우리 호흡기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큰 악영향을 끼치잖아요. 얘들도 우리 호흡기나 이런 데 들어왔을 때 굉장히 입자가 작기 때문에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아직은 미지수다.
알수 없다 라고 하는 이런 우려 사항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이런 점막이나 이런 데 필터가 안 돼요. 걸러지지 않고 몸으로 직접 들어옵니다. 입자가 작아서. 그래서 초미세먼지가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듯이 얘들도 위험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계속 연구 단계에 있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같은 경우도 요즘에 이제 어떤 소재들이 있어요. 카본 소재의 자전거들이 있죠. 카본 소재로. 이 탄소 소재를 만들면 좀 더 강도가 있게 되는. 옛날에는 이제철로만들다보니까되게무거웠지만요즘에는산악자전거나이런데보면은카본소재의이제이런뭐라고되죠그자전거틀이라고해야될까요이런바퀴들도이제그렇게개발이되듯이계속해서여러가지로활용이되고있더라라고이해를하시면되겠습니다이게뭐다이게나노물질이다라는거예요그래서나노물질기억하시면되겠어요네다음엔자연을모방한신소재에대해서알아볼게요모방한신소재입니다결국에는이제사람이아무리기술을연구를하더라도아무래도자연에있는것들을따라갈수는없겠죠왜냐면아무래도이제좀더굉장히더많은시스템과이런것들이있기때문에굉장히보고많은것들을연구를하게됩니다자연에서있어지는이런현상들을연구를해가지고저게어떤원리로이렇게될까이런것들을연구하는가운데에여러물질들도새로만들어내게되죠그래서우리가이제자연에서굉장히많은것들을배우고또가지고와서접목을시키게됩니다그래서과학의발전이라고하는건결국에는이제이자연의이런섭리를또한따라가는그런것들이있게되죠그래서이제대표적인것들을좀이제살펴보고자해요이제어떤것들이있느냐첫번째는우리개코동화뱀이라고하는개코동화뱀혹시들어보셨나요개코동화뱀같은경우는뭐가있냐면이유리벽을굉장히잘기어오르죠사람같은경우는유리벽기어오를수있어요없어요기어올수없죠왜미끄러지니까근데개코동화뱀은미끄러지지않고올라가게됩니다왜냐면이손바닥에보면은발바닥이죠개코동화뱀에게는여기이제빨판들이있어요이빨판을접착시켜가지고기어올라갈수있게끔마찰력을올려줌으로써딱달라붙어서이동할수있도록합니다그래서이빨판이개코동화뱀발바닥에붙어있는이빨판주름이걸이용을해서연구를하죠그래서미끄러지지않는신발같은거이제접착해서이제올라갈수있게끔그래서뭐이렇게유리벽을타고올라간다고그우리뚜렷범같은거있잖아요뚜렷범같은경우는탁탁붙여서만화같은데보면이렇게붙여가지고올라간거있는데그런거생각하시면되겠어요이것도자연에있는모습을본거그다음에또어떤게있을까요독구마리옛날에이제숲에들어가게되면은이독구마리들이옷에많이붙죠그이제옛날에이제도깨비바늘이런식으로도불렀는데독구마리는어떻게생겼냐면은그도깨비방망이처럼생겼어요그래가지고어떻게생겼냐면은지금막이렇게나와있습니다이제옷에보면이렇게다이렇게달라붙어있죠그러면어떻게가능하냐이렇게갈고리형태로이렇게걸어서이동할수있게끔이게이제독구마리가이제씨앗을종족을번식하는방법인데이씨앗을퍼뜨리는방법이에요동물의털같은데붙어가지고멀리씨를옮기는이런일을하게됩니다그래서이독구마리의바늘이동하는이바늘을이용해서만들어낸게뭐냐벨크로테이프죠벨크로테이프우리가흔히부르는뭐예요찍찍이찍찍이죠찍찍이뭔지알죠찍찍뗐다붙였다하는거우리그렇게활용하는거이런게독구마리의그바늘을이용을해가지고만들어내게됩니다그래서한쪽은이렇게갈고리처럼돼있고그벨크로테이프보면은다른쪽어디에있어요이렇게털같은거이렇게있잖아요걸리게끔그래서접착력을높이는이런걸하게되고그다음에상어상어에뭘활용을해서
지느러미를 연구를 해서 상어는 이제 어때요? 전신에 이 지느러미 그리고 지느러미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리고 상어의 지느러미와 피부 이용해서 이제 뭐 해요? 전신 수영복 같은 거 만들게 되죠. 전신 수영복. 그래서 마찰력을 굉장히 줄여줘서 헤엄을 잘 치시게끔. 그래서 옛날 올림픽 같은 경우는 남자들 같은 경우 어땠어요? 그 수영 팬티 하나 입고 헤엄을 쳤다면은 그 이후에 이제 전신 수영복이 이제 연구가 되면서 그게 좀 더 마찰력을 줄여줘서 더 많은 기록이 될 수 있게끔. 일반 살갗에 이렇게 물이 흐르는 것보다 물의 마찰력보다 전신 수영복 입었을 때 마찰력이 더 줄어들어가지고 물의 저항이 줄어들므로써 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게 된 거죠. 또는 이제 홍합. 홍합의 껍질. 홍합의 껍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홍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위에 딱 달라붙어 있잖아요. 이 껍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붙였을까? 그 접착의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접착제. 접착제나 의료용 봉합사 같은 이런 걸 연구를 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거미줄. 거미줄을 이용해서 뭐 만들었고, 뭐 방탄복 같은 거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연꽃, 연잎. 연잎은 물이 떨어지면 그냥 쭈르르 흘러버리죠. 연잎에 묻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방수복 같은 거. 방수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이용해서 자연의 원리를 연구를 해가지고 저게 대체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될까? 그거를 이제 새롭게 적용을 해서 신소재로 활용을 하는 거죠. 특히나 이런 신소재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있어서 더 많이 이제 주목을 받고 연구해야 될 대상이 뭐냐면 친환경 소재 이런 거에 굉장히 좀 더 많은 연구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자연 친화적인 신소재여야지만이 이 환경 파괴를 하지 않는 거죠. 아무리 좋은 걸 개발을 하더라도 이게 계속해서 뭐 하면 환경을 파괴해버리면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문제도 그렇고 이런 신소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연환경을 최대한 짓밟지 않고 침해하지 않고 파괴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자연과 하나 될 수 있는 이런 소재들로 만들어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신소재는 지금도 계속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죠. 왜? 좀 더 과학이 발전해 가고 좀 더 좋은 재료들을 찾아서 접목시키기 위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소재 물질들이 이런 게 있구나. 이걸 통해서 과학은 이렇게 발전되어 가고 있구나. 이런 사실들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에 이제 나노물질과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까지 그리고 신소재 연구는 지금도 뭐하고 있다?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ING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뭐가 끝났어요? 드디어 1단원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2단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이 지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